그 인구 고령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빈곤이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인데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뿔이 있죠. 저게 첫 번째 뿔이 피라미드형이라고 1950년대의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가 당연히 어린 유소년이고 위가 이제 고령이세요. 여기서는 60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봤고요. 그리고 50년 뒤에 2000년을 지금 종의 모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세 번째는 2050년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역삼각형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위에 그 노인 인구가 1950년만 해도 2억에 불과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50년이 지나면서 세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6억이 됐고 2050년이 되면 세배 이상 이제 20억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구 고령화를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인구 고령화라는 거는 이전에 없었던 고민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산 적도 없고 이런 고령화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 사회라든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빈곤이거든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0 전후반에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머지 살 인생이 또 3, 40년 되시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소득이 감소됐다는 얘기고,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빈곤한 노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더 문제가 뭐냐면, 선진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굉장히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서서히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소위 덜 개발된 국가들의 노인 인구는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를 지금 저쪽에 분홍색 라인이 거의 현재로 기준해도 4배 이상 50년 뒤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덜 개발된 국가의 노인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결국 가난하게 사실 거라는 얘기를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곤 문제가 세계에 또 고민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이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죠. 우리가 예전에 못 먹던 과일도, 야채도 한국에서 재배도 되고, 또 그래서 또 드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온난화 문제는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